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추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후보가 저 양승규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빈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잠시 후 만나봅니다. 판문점 선언 그리고 5월 26일 있었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조명균 장관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이 방금 채택됐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최강병기 노영희 변호사 장용진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관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검사 출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잭스키스 팬들이 원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고재영 씨에게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오늘 우리 연예할까요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월 1일 금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역대 선거에서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지역. 이번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충청 지역의 선거 결과가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충청 민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의 최대 격전지 충남 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양승조입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틀째이죠. 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민주당이 뭐 소위 말해서 너무 잘 나가서 그 본선보다는 경선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도 험난한 경선을 뚫고 이제 본선에 올라오셨는데. 네. 자, 일단, 출사표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먼저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가 우리 충남도에도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또 기업화 기준 충남을 만들어서 이 충청남도가 일자리가 넘쳐나고 대한민국 중심적으로 만들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 220만 충남동에 보다 더 행복한 충남 복지 수도를 만들겠다. 이걸 저희 출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 후보가 이인재 후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에서도 4월 5일 날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재 후보, 피닉제라는 별명도 있고, 만만찮은 상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글쎄, 충청도 정치 선배이고, 연배상도 한참 선배로서 존중을 하는데요. 예. 정치적으로 결코 가볍게 볼 후보는 아니지만, 예. 그렇다고 엄청나게 절벽 같은 후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충남 지역도 도심이 있고 또 농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쪽에서는 양 후보가 앞선다고 보여지긴 한데 시골 쪽으로 가면은 이인재 후보가 앞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언론과 방송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지 모르지만요. 예. 어제 이제 PJB라든가 지난번에 KBS라든가 MBC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시골지요. 예. 어떤 군단위 차원에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권형 군단위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양승주가 이인재 후보님한테 밀리지 않는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이죠. 그 지금 시민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만나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예, 네, 제가 한 4번 정도 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4번 선거를 치를 때 한 20% 정도 투표를 앞선 것도 있고요. 한 뭐 10% 정도 앞선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4번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선거보다도 예, 격려도 많고, 예, 자신감을 주는 소리가 많았다. 예. 예,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열심히 하라. 우리 충청남들을 더 발전시켜라. 또 농촌이 고령화 문제, 농촌의 감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주문하고 예, 격려해 주시는 예,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파문, 그리고 박수현 전 대변인의 낙마.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요. 예. 어떤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준다든지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예. 우리가 체감하는 것도 그런데 안희정 지사 문제는 예, 사실 그 피해자를 비롯해 충남 주민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문제이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아주 많다는 점에서 예, 실적으로 선거에 뭐 상당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예, 다만 아주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어쨌든 조사 보면은 저기 양 후보님 앞서 나가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시간도 조금 없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또 네거티브 공세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네네. 조짐은 보이지 않나요? 뭐 특별한 네거티브 조짐 우리가 포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일상적인 그 상대방의 공격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건 뭐 특별히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선거에서 공격이다. 그 차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많이 치르셨어. 사선 의원 중진입니다. 네네. 민주당에서. 네. 근데 국회의원은 네 번이나 해봤지만은 행정 경험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네, 왜냐면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만 해도 지금 서울시장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고 높은 지지율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행정 경험이 없었거든요. 예. 이재명 지사도 실적으로 성남시장 되기 전에 어떤 행정감이 있었던 건 아닌데 예.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사선의 국회의원 경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 경력이 되는 것이 실제로 직접 행정을 맡지 않더라도 그냥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통해서 간접적인 행정을 경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을 2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예산만 해도 한 64조 정도 되는 그 행정을 맡은 거다. 오늘 제가 당에서 당의 사무총장이라든가 최고위원이라든가 비상대책위원 이걸 지냈는데 이것도 당 행정에 함께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전혀 행정에 어색하거나 행정에 뭐 미흡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절대로 생각합니다. 그 저번에 이인재 후보랑 전화 연결할 때는 이인재 후보는 본인이 도지사 했던 경험, 행정 경험 이런 걸 굉장히 내세우던데요? 뭐 도지사였을 때 실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예. 도지사였을 때 성적이 좋지 않더라고요. 예. 3년 하셨는데요. 한 번은 성장률을 보면 7등, 한 번은 8등, 한 번은 4등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한 해만 빼고는 그 끝에 두 해는 실제 평균 성장률에 훨씬 더 못 미쳐서 거의 꼴찌 수준에 가까웠다. 특히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행정 경험도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그 공약 살펴보니까 미세먼지 공약을 가장 크게 좀 내걸으셨더라고요. 네네네. 미세먼지 공약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요. 예. 우리가 그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2대 필수 요소가 공기와 물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공기는 이제 매일 공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이런 공기 문제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미세먼지가 OECD 국가 조사 결과로 보면 충청남도 우리 대한민국 1위인데 예. 대한민국 중에서 충남이 가장 심각합니다. 예예. 그래서 서산이 1위, 아산이 3위, 뭐 천안이 7위 정도인데요. 이런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단기적 방법과 장기적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장기적 방법으로는 실제 미세먼지 측정과 인식을 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다는 거고요.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어떤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문제, 또 중장기적으로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해서 우리가 친환경 그 발전소를 대체하겠다. 이것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같은데요. 충남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도지사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중앙정부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도지사의 의지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우리 충청남도에 8개 노후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 예.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4개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예. 예. 특히 30년 넘는 화력발전소가 몇 개 있는데요. 이 문제를 도지사가 앞장 서서 폐쇄하고 친환경 발전소로 예상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린 당사자인데요. 예, 그거는 뭐 우리가 도지사가 어떤 충남도에 재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 실제로 중앙정부에 아니면 그 직접 화력발전소를 담당하는 기관에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거기 앞장설 수밖에 없는 점에서는 우리가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아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뭐 그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절박한 문제이거든요. 예. 예, 발암 물질이 포함됐다는 것도 있고요. 특히 충남 도민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의 공포감은 예, 굉장히 크다. 그러면 충남 도지사가 먼저 노화지 화력발전소 반드시 폐쇄되었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 도민들을 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여당 도지사로서는 우리 중앙정부와 아니면 청와대에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실현에 훨씬 더 용이하다. 그런 말씀도 분명히 드리겠죠. 그러면은 국내 문제 말고요. 국외 문제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예. 중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황사 문제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공동으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 야당에서 지금 양 후보님의 부적절한 인사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회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국회 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그 후보님의 측근이 보건복지위 고문 변호사로 연임 위촉됐다. 두 명 정도. 이거는 그 양 후보님이 인사 청탁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의혹을 그래서 우리가 이인재 후보께서 예. 그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 잘못된 주장이다. 어. 아마 당사자들은 명예훼손으로도 아마 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실제로 제가 그 질문에 제가 어떤 부탁을 어떤 형식의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아 일단 그 적절히 안 한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은 17대 함께했던 보좌관 출신 변호사예요. 예예. 예, 그분은 그때 맺은 인맥도 있고 본인이 충분한 능력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부탁하고 청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 독자적으로 충분히 예, 그런 그 고문을 맡을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랑 함께 있는 변호사로 공동기업된 변호사 역시 제가 그 사실 자체를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저한테 뭐 부탁한 적도 없고 자기가 그 독자를 응모해서 그런 그 고문변호사 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좌관들이 보건복지부에 뭐 채용이 된 것 자체도 의원님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어제 그 처음 들었거든요. 아하. 보좌관 둘이 아니고요. 예. 예, 하나가 이제 변호사 17대 때 예, 보좌관이었었는데 예, 예. 그 변호사 측에 그 당시만 해도 예, 우리가 변호사라는 게 300명 국회 중에서 변호사 출신 보좌관이 딱 두 명 있었습니다. 아. 나중에 한 명 있었고요. 충분히 뭐 고문 변호사 할 능력도 있고 또 그만한 그 자격도 갖춰졌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분은 아마 17대면 얼마입니까 지금 지난지가 예, 물론 저하고 뭐 전혀 연락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자력으로 예, 독자적으로 자기가 그런 길을 뚫었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저한테 직접 듣지 못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상을 통화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으로 청취자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팟빵 앱으로 네. K2K2님께서 부모님 설득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부모님 설득.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충남에 살고 계시는데
부모님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설득을 어떻게 시키냐고 후보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뭐 이인재 후보님보다는 뭐 제 얘기를 한다면요. 예. 예, 저는 그 충남 도민이 키워주신 정치입니다. 예, 사선이라는 말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이 충남을 떠나서 서울에 거처가 없을 정도로 충남도에 함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라든가 충남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그 대통령과 소속당의 발전 후보가 훨씬 더 발전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또 저희 양승조는 상대방 후보는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 미래형 지도자다. 예.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부모님께 말씀드릴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였습니다. 팟빵 앱으로 승장 승님께서 베이징에서 생방송 듣습니다. 여긴 서울보다 1시간 빠릅니다. 이동희 작가님 화이팅. 예,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예스 앱이나 팟빵 앱으로 들으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진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천담 스님 방북이 승인됐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민간 교류라고 해요. 일단, 천담 스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 때문에 방북을 하셨는지, 이 불교 쪽은 장영준 기자 전문이잖아요. 글쎄, 전문이라기보다요. 근데 사실 이 천담 스님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조계종에서 대단히 당혹해 했습니다.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분이 과연 조계종 스님은 맞느냐라고 뭐 확인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조계종 소속이었던 것은 확실히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이번 방북은 종단과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천담 스님은 1987년에 사미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비 스님이죠. 예비 스님이 됐고 1991년에 구조계, 그러니까 정식 스님이 됐습니다. 92년에서 96년 사이 그 전북에 있는 은적사라는 곳에서 주지서리를 지내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 이 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이번에 방북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방북이라는 게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북한에서 초청장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허가가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다 1년의 과정이 이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 과정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 천담 스님은 현재 이 금강산에 있는 유점사 복원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방북을 한 것으로 돼 있고요. 유점사 복원을 위해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을 받아서 이번에 방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불교도연맹이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천담 스님의 방북이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허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세계평화재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1997년에 설립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엔 뭐 산하 기관에다 뭐 유엔 소속 NGO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2016년 이전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어 보입니다. 그 뒤에 뭐 여러 뭐 회의를 여는 것은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동안 뭐 세계 평화, 남북 화해 협력 뭐 이런 사업을 펼쳐왔다고 하고 특히 DMZ라든지 유엔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왔지 실제로 성과가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성과되면 되겠죠. 근데 유점사 복원, 유점사가 아마 그 한국전쟁 때 불타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재건축? 복원? 복원이라고 합니다. 예. 복원하는데. 남북이 힘을 쏟겠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강산에는 모두 4개의 그 4대 사찰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표훈사, 신계사, 장안사, 유점사가 있었는데. 예.
6.25 때 이 신계사, 장안사, 유점사는 소실이 됩니다. 이제 폭격을 받았던 거죠. 이 표운사만 남아 있었는데 이 중에 2006년에 이 신계사는 복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차례의 복원은 유점사로 하자라고 남북한이 이제 남북불교계가 합의를 봤었는데 이제 이제 MB 정권이 들어서고 또 이게 북한 금강산에 그 관광을 갔던 박양자 씨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남북한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복원이 중단됐던 거죠. 유점사가 이번에 복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유점사는 이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방북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최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간 교류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게 네. 의미를 두면 되겠죠. 네, 이번부터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이 예.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팟빵 앱으로 내부 총질 박멸님께서 나도 방송 나오고 싶은데 이러면 되려나 사랑해요 이동영 작가 형님. 예,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예. 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네. 7시간 정도? 뭐 네. 했다고 하는데 성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성과는 사실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잘 나온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그 지난달 16일 날 원래 열릴 예정이었는데 북측에서 맥스선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때로부터 2주 만에 사실 재개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다뤘던 의제가 이제 6.15 남북공동행사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또 8.15를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적십자 회담을 하고 또 우리 아시아게임에 이제 같이 공동으로 출전하자 네. 이런 얘기와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군사 당국자 회담하고 남북 간 철도 도로를 연결해서 이제 좀 신경제 구성을 좀 확실히 하자 이런 얘기 나왔고요. 또 이제 산림 협력 관련된 얘기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처음 우리가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네. 이렇게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 어그러지고 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는 그런 걸 반복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는 안 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은 좋은 얘기만 드는데요. 예. 사실은 그동안에 했었던 그 양측의 그런 행동이나 진정성 있는 모습 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 그 북미회담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남북 간의 대화가 지금까지 잘 진전이 되지 않았던 것은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이 됐잖아요. 이미 국교 정상화가 됐는데 북한은 미국,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고립돼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북미 관계가 해소가 돼야만이 좀 남북 관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확보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어느 수준까지 가다가 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일단 현재 북미 간의 대화가 너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번만큼은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상당히 확고하고 네. 또 사실은 북한이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또 깨면서까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하고 이걸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걸 비교해보면 사실 유지하는 쪽이 훨씬 더 이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그 리성건 위원장이 우리 쪽 그 JTBC 기자가 회담 연기에 관해서 묻자 손석희 사장 잘하던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 우리 한국 방송을 즐겨보나 봅니다. 북한의 고위층들은 남한의 방송들을 상당히 자주 본다고 해요. 예. 그리고 북한 고위층들 사이에서는 그 남한 방송이 좀 공공연하게 좀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럼 JTBC 기자가 질문을 한 게 아니고 YTN 기자가 질문을 했으면 그 이동영 씨 잘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에서도 우리 방송 듣는다. 듣고 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 이거는 뭐 남북 정상회담 하기로 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설치하는 의의라고 할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남북 경협, 민간 교류 창구 이게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개성 지역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사실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을 우리가 이제 뭐 막아버리면서 폐쇄하면서 그
그때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그 남북 경협의 물꼬가 완전히 차단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 정말로 이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다시는 이전 체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까지 좀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어쨌든 대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끊어지게끔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상 간에 한라인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있는 것이다. 근데 예전에도 사실 공동 연락 사무소 했다가 또 안 됐다가 그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일말의 불길한 그렇죠. 그런 생각이 없을 네. 수가 없죠. 예. 네네. 한편으로 좀 불안하면서도 예. 한편으로 좀 기대도 되고 예. 걱정도 되고 뭐 그렇죠. 예. 일단 길을 몰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 어쨌든 예정돼 있는 북미회담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뉴욕에 가서 폼페이오를 만났고 네. 분위기도 좋았다고 하던데 친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권고를 했다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심정을 담은 가장 솔직한 표현이 담긴 이 친서를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한다면 이 북미 간의 좀 대화가 진전되지 않겠느냐, 서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로 조언을 했다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친서의 전달이 어떻게 보자면은 좀 한 북미 간 대화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좀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간의 정상회담으로 원샷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 회담이 진정하게 진전되고 있는 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벌써 20년 된 문제거든요. 이게 단 한 번의 회담으로 풀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현실을 인정하고 서서히 북미 간에 현실을 인정하고 일정한 프로세스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표상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서 내용도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게 들어있을까? 지금 이제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 백악관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 외부 일정이 맞춰지는 12시 15분 이후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때 친서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아마도 그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논의가 조금 뭐 좀 계속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또 그 CVID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보상책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뭐 물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런 것과 별개로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와 또 좀 불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에 본인의 좀 진정성 있는 사과 같은 것들이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워싱턴으로 가면 되지 왜 뉴욕으로 갔다가 그게 이제 또 중국의 또 뭐 영향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원래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끊었다가 취소했다가 이렇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중국의 영향이 조금 들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보기에 따라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좀 가늠해 볼 필요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뉴욕으로 불러서 어느 정도 뭘 갖고 왔는지 확인해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데려간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편지 받고 답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기대는 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충분히 답서를 미리 지금 준비해 놓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친서 내용을 보고 또는 그 진전 내용을 보고 답서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지금도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친서를 가져갔고 예. 또 러시아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신을 지금 보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고려해 봤을 때 자기 마음에 들면 아마도 예, 마음에 들면 여기 대해서 이제 답신 형태로 뭔가를 줄 가능성이 있고 또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뭔가가 조금 또 중간에 삐껴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또 이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틀지 또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어쨌든 분위기는 지금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판문점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성김 기다리고 하고, 최선이 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보도에 보면은 우리 청와대 직원이 싱가포르로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좀 강경, 예, 그, 사실은 이제 그게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가는 것에 아하. 대비해서 사실 직원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다가 예. 또 그게 아니라고 또 청와대 네. 측에서 또 해명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 사실 폼페이오 장관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그 김영철 통전부장의 뉴욕 회동이 어떻게 됐는지 또 판문점의 실무 접촉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결과를 상세히 공유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 현재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남미 그러니까 남북미의 이런 정상회담이 또 같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희망적이고 사실은 밝다고 봐야 되겠죠. 가능성은 있다 충분히. 저 남북미 3자 회담이 개최된다면 이것이 이제 종전선언 혹은 예. 평화협정으로 가는 아주 중대한 고비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 세 나라가 함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화가 많이 진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냥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그런 징표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남북 간의 그 북미 간의 어떤 대화 진전이 결국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중재에 의해서 많이 진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그 3자가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시금석이 되지 않겠느냐, 디딤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폼페이오 장관이 72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김영철 본부장하고 같이 뭐 얘기 잘 했다라고 하면서도 예. 뭘 얘기했냐면 합의 도달을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을 우리가 좀 촉구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핵심인데 과감한 리더십이 뭐냐. 그리고 이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제 실질적인 합의와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측권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기 조금 버거운 게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미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남북미 3자 회담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종전선언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아니면은 북미 회담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갈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3자 회담이 한다면 종전선언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6월 12일 날 북미 회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린다면 다음 날이 13일이 될 것인지. 또 지방 선거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국내에서 또 이것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 드는데. 글쎄 뭐 그 상황에서 이제 물론 뭐 야당 측에서는 네.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겠지만. 야당에서 제가 네. 문제 제기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선거를 가지고 좀 그 전 세계 평화 걸린 문제를 이렇게 시비를 걸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불만스럽겠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너무 좀 너무 대놓고 이상한 거 아닐까요?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건 안 할 거 이렇게 우리가 딱 그동안 했던 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되게 직접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볼 때는 6월 말이나 7월 중순이니까 그 6.25 발발일을 일을 전후 혹은 종전 그 평화 그 우리가 휴전 선언을 했죠. 휴전 협정 예. 체결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6월 29 5일부터 이제 7월 하순 사이에 아마 종전선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 드라마틱해요. 회담이 뭐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다 갑자기 회담 안 한다 그랬다가 예. 또 다시 또 이제 회담하면서 또 추가 회담까지 얘기하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인 그 사인 간의 대화나 약속이어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좀 우리가 그 진정성이나 이런 걸 좀 그렇죠.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이 그 나라와 나라 간에 있는 일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특이하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드라마가 이런 식으로 드라마 작가가 이렇게 쓰면 진부하다고 욕합니다. 막장 드라마죠. 네. 안 맞추고 말해서. 그런데 그리고 그 장기자가 휴전 얘기했으니까 휴전 당사국이 중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이 지금 굉장히 삐져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네. 남북미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 왜 우리를 끼워주지 않느냐. 우리도 한국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남북 미중 선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은 중국까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함이 되는데 네. 언제 포함이 되느냐.
중국은 이 남북미 할 때 같이 해달라는 거잖아요. 글쎄 그거는 이제 중국은 뭐 물론 그러고 싶겠습니다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에 그 지원군이었습니다. 그 자기 직접 자신들이 직접 참가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을 지원해주기 위한 북한군 소속하에 지원군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북한이 당사자이고 중국은 좀 약간 서브였던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그래도 현재 그 나중에 이제 전쟁 후반부에 가면 중국군이 거의 그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 자신들로서는 꼭 피 끼워달라라고 얘기하고 싶겠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보자면은 법률상으로 보자면은 중국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평화협정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종전선언에서는 조금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것도 역시 남북미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은 또 변화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변수를 하나 늘리는 것보다는 최소한 변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그렇죠. 유리하니까 안 끼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휴전선언 뭐 그런 얘기 따지면 우리나라도 사실 못 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당사자인데. 휴전선언 할 때 못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남북미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그 3개국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잘 해보자라는 평화와 관련된 선언 정도일 것이고 정부 정식적인 것들은 사실 중국까지 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 우리들이 보는 견해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예스 앱으로 임수정님께서 이 작가님 덕분에 YTN 라디오 알게 됐고 뉴스와 뮤직도 팬이 되었습니다. 예, YTN 라디오를 목에 살리고 있는 이동훈 뉴스 방송부. 자,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 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훈 뉴스 장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